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성헌입니다. 최근 맨발걷기 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맨발걷기 운동 국회 포럼 자리에서 서대문구 안산 황토길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황토길을 간략히 좀 소개하자면 안산 연희동 황토길은 서대문구청 바로 뒤에 안산 삼복도로 한편에 길이 550m, 폭 2m로 조성되어 있고 천연 황토길은 독립공원 상구 삼복도로 상에 길이 800m, 폭 2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17일날 만들어서 1년 사이에 이 두 개의 황토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황토길과 또 다른 황토길과의 차이점들은 겨울철에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온실하우스를 설치해서 맨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점이 특이한 점이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황토길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안산 연희동 황토길에만 현재 누적 방문 인원이 51만 명에 달려가셨고 충청북도 보은군이라든가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대문구 하면 안산 황토길, 안산 황토길 하면 서대문구 이렇게 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맨발도시로 거듭나면 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에서는 맨발길 조성처럼 자연과 사람을 잇는 감동을 주는 행정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또 서대문 황토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신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 본부 박동창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동창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맨발걷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15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맨발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하시는 박동창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서대문의 맨발길인 황토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왕래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범 자치단체로 손꼽고 있습니다. 이상원 구청장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